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두통약이에요. 아, 두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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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두통약. 요즘 두통약을 편의점에서도 팔잖아요. 그렇죠. 편의점에서도 팔 정도로 많이 산다는 거 아닐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상처 치료하는 연고 아닐까요? 아하. 여기저기 베이고 긁히고 저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정답은 바로 소화제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화제 소비량은 의약품 중에 1위로 판매액 통계를 확인해보면 성인 1,000명 중 558명이 소화제를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소화가 안 돼 병원을 찾는 환자가 61만 6,170명이라고 하고요. 소화불량으로 인한 진료비는 37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들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네. 소화가 잘 안 돼서 위를 쥐어짜는 것처럼 엄청 아픈 적이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위통이 왔는데 너무 아파서 헛구역질까지 한 적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체하고 속 쓰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상들이 소화불량 맞는 거죠? 네, 소화불량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뭘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 페트병을 건강하지 않은 위, 식초를 위산,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음식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 들어가서 음식과 위산이 만나는 과정에서 위 속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건강한 위라면 정상적으로 가스를 배출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이렇게 장기간 위에서 머물며 가스를 유발하고 위를 압박하며 복부팽만이나 구토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화불량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단순 증상이 아닌 다양한 질환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화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소화불량이 가져올 수 있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장질환입니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찌꺼기가 쌓이다 보면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데요. 이 찌꺼기가 장내 유해균의 번식을 도와서 독소를 유발하면서 복통, 가스, 변비 및 설사,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면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아 몸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그리고 포도당이 쌓이면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과 같은 대사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화불량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소화불량이 암까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 몸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러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암까지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길 때, 특히 급성 위염은 속이 쓰리고 심한 경우 구역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린 경우는 바로 위나 십이지장에 궤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 위는 크게 점막, 점막하층, 근육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염은 점막층에 염증이 생긴 거고요. 이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 점막하층이나 근육층까지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 건데요. 점막층은 신경세포가 많이 없어 통증을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점막하층이나 근육층에는 신경세포가 많기 때문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공복 시에도 통증을 크게 느끼고 심할 경우에는 출혈로 인한 검은 병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엔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인데요. 이건 어떤 질환을 의심해봐야 될까요? 네, 배가 빵빵해지고 불편해지는 건 대장, 소장 쪽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장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생긴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배에 가스가 차서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체하고 체중이 줄어들어요. 이건 어떤 질환과 연관이 있나요? 네, 자꾸 체하고 체중이 줄어들 때는 위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위암은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식욕이 저하되고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거나 2주 이상 체하는 등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소화불량으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겪으면서 더 큰 위기에 빠진 분이 계시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이 신나는데요? 예사롭지 않은데요? 웃음 봉사 단체에서요.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려요. 제 꿈이 있다면 우리나라 곳곳도 더 여행 가고 싶고 또 세계적으로도 좋은 데 있으면 다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웃음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아이고요. 아이고요. 언니. 아유 언니 힘들어. 아유 나 못하겠다 야. 웃음을 주러 내가 여러 곳을 다니려면 이 살부터 빠지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 진짜 살이 왜 안 빠지는지 고민이에요. 맞아요. 비만은 이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아, 밥 먹자. 샐러드 뿐이야? 아 오늘 그래도 우리 다이어트 하려면 우리 이게 샐러드 먹자. 샐러드. 샐러드 먹다 보면 살이 좀 빠지겠지, 그치? 네.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가격화 운동은 절대 못하고요. 식단을 통해서 좀 채식 위주로 하면서 굶어도 받고 참자. 참자. 또 이제 원푸드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먹어도 봤어요. 근데 좀 빠진 듯 하다가 다시 요요가 오더라고요. 잘 안 돼요, 다이어트가. 많은 다이어트에 도전하셨는데 요요가 왔다. 너무 속상하죠? 네. 자, 일단 지금 몸 상태가 어떠신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85cm. 아, 갑자기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30대 초반에는 좀 날씬했던 시절도 아우, 있어요. 너무 날씬하고 예쁘셨다.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아, 살이 너무 안 빠지다 보니까 그러네.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고지혈 오더라고. 상황이. 아프다 보니까 약을 먹게 되고 또 이제 활동이 좀 많이 못하게 되고 먹는 거에 비해서 악순환으로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요즘 뭐 산책하기 너무 좋죠, 날씨가. 오늘 참 재밌다, 또 막상 와보니까. 공기도 좋고. 네.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해서 체력을 보강하고 있어요. 야, 아, 야 여기 좀 보자. 네. 화장실이야. 가까운데 없네. 지도상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군데 있구나. 네, 다섯 군데다. 그래 그래. 언니가 가다가도 좀 뭐 급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가까운 데로 가자, 우리. 네, 예. 이쪽으로 가나? 아, 제가 좀 장 트러블이 아, 좀 요즘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야외에 나가거나 그랬을 때 화장실 때문에 많이 걱정돼요. 개나리 펴야지, 이제. 아, 펴야지. 그럼. 개나리가 이제 펴야지. 언니 오늘 예쁘게 입었네. 아이, 고마워. 그래도 야 운동할 때도 패션 중요하잖아. 그래서 언니가 좀 오늘 이쁘게 하고 나왔어. 예뻐요. 고마워. 그래도 너랑 산책하니까 좋다. 저도 좋아. 응, 혼자 걷는 것보다. 네. 둘이 걸어요. 아유, 이렇게라도 어? 산책을 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아유, 아유, 아유. 산책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 어, 그래. 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살이 안 빠지지? 아유, 큰일이야. 아우, 배 아파. 아우. 아이고, 벌써. 아, 나 좀 빨리 갈게. 저 쉬고 만나보네, 그죠? 아우. 아우, 배 아파. 얼마 걷지 못하셨는데, 아이고. 장 트러블이 나서 또 화장실 자주 갈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느 날은 제가 좀 변비가 있어서 어쩔 때는 막 화장실에서 20, 30분을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아유 요즘 같아서는 화장실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 신경 쓰이면 어디 나가다니기 곤란하죠.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만으로 제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변비가 왔을 때도 있고 또 설사가 왔을 때도 있고 이런 장 트러블이 자꾸 안 좋으니까 아 이러다 내가 큰 병이라도 생기지 않나 많이 걱정돼요. 이 화장실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김은정 씨 직접 만나 뵐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살이 찌면서 안 아픈 곳이 없는 56세 김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희은 선생님, 제가 팬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까? 재밌어요. 잘하신다. 화면 뵐 때보다 훨씬 이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김은정 씨가 고민이 있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도 찐 거지만 네. 소화가 어쩔 때는 안 되고 이렇게 막 장 트러블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난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 어울리기도 힘들고 살 좀 빼지 그러냐 왜 안 빠지냐 이러니까 밖에 나갈 때도 어쩔 때는 좀 겁나요. 아. 예, 예. 살을 빼시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또 제가 하고 싶은 일 레크레이션 쪽으로 많은 네.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요. 좀 살 잘 빼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김은정 씨가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소화가 안 돼서입니다. 아니 소화가 안 되면 살이 찌나요? 네, 일단 소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셔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영양분은 온몸에 전달되고 남은 찌꺼기는 소장 그리고 대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영양분이 부족하니 음식을 먹으라고 신호를 또 보냅니다.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바로 허기를 느낀 적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음식물이 과하게 들어와서 몸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 노폐물이 되고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김은정 씨가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소화가 안 돼 쌓이는 장독소 때문입니다. 장독소면 장 속에 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화기관의 마지막인 장은 음식이 소화된 후 발생한 유해물질과 독소가 모이는 일종의 하수처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몸의 찌꺼기가 장으로 모이면 장 점막의 촘촘한 육모가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만 혈액으로 보내는데요.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섭취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찌꺼기가 장으로 가게 되고 결국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에 쌓여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결국은 염증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육모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는 건데요. 이 틈을 통해서 독소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스펀지를 우리 몸속 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스펀지 위쪽이 장벽, 밑부분을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은 일반적인 장세포벽, 그리고 오른쪽은 독소로 인해서 구멍이 뚫린 장세포벽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세포벽에 같은 양의 독소를 침투시켜 보겠습니다. 오. 이제 이거를 단면을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와. 어우, 잘 자랐어. 와. 네, 이렇게 이쪽에 건강한 장벽은 혈관까지 독소가 침투하지 못했는데요. 구멍 뚫린 장벽에는 혈관까지 침투한 것이 보이시죠? 이런 증상을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장에 누수가 일어나면서 독소와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장내 세균이 늘어나게 되면 체지방량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비만주의 장내 세균을 날씬한 쥐에게 투여했더니 2주 후 체지방이 훨씬 더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장내 세균이 체지방의 증가를 유발하여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 장내 세균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내 몸속에 장내 독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뱃살을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뱃살 있으시죠? 네. 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에서 장 독소를 의심해봐야 할 뱃살 유형은 무엇일까요? 1번 출렁형, 2번 똥배형, 3번 폴더형. 접히는 와. 접히는 뱃살이요. 자, 그럼 정답을 야. 적어주세요. 시원하겠는데요. 자, 네. 이거 자, 자 어머님들 요거는 솔직히 해주셔야 돼요. 3번 폴더형. 지금 현재 그런 아이고 폴더, 아이고 폴더시네. 자, 2번 한번 들어보세요. 2번. 2번,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이요? 아이고, 폴더. 아이고, 폴더시네. 아, 층이 3개니까. 정답 다 적으셨겠죠? 그렇다면 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하나.
아, 또 같이 쓴 거 아니야, 또? 셋! 전! 어, 다르다.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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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라, 28팀은 똥배형, 청춘팀은 폴더형. 네, 똥배는 이게 널찍하게 네네네. 전반적으로 내장에 지방들이 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장 지방으로 인한 독소들이 많이 배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이다. 네네. 이제 3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3층이라서. 독소가 졌다, 졌어. 네. 독소가 1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3층에 걸쳐서 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독소가 많은 것 같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3층이니까. 아, 3층. 3층이니까. 예, 3층이라서. 백달 지방에는 피부 밑에 쌓이는 피하 지방과 내장 사이사이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독소를 만드는 염증 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세 가지 유형 중 세 번째 폴더형이 내장 지방이 가장 많은 뱃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은 만큼 장 속에 독소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시길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게 건강의 기본이다. 이런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나볼 분은 남다른 소화력으로 아무리 먹어도 뱃살 걱정이 없다는데요. 어머. 벌써부터 부러우시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해요. 어깨비가 따로 없어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저 정도예요? 아니, 대체 무슨 제보일까요? 저희 딸을 28 청춘에 제보드립니다.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요. 어머, 어머. 같이 밥을 먹으면 네.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와. 제 딸이 너무 특이한 걸까요? 대체 얼마나 먹길래? 어우, 궁금하다. 계란말이? 와, 야, 진짜 와, 맛있겠다. 기가 막히다. 딸, 안 먹어. 어머, 날씬하신데? 어머, 오, 맛있겠는데? 맛있겠어. 몸매가 너무 좋으신데요? 세상에. 야, 너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밥이 고봉밥이야. 아니, 체구는 작으신데 음식을 정말 잘 드시나 보다. 어머, 어머, 어머. 와. 어우, 젓가락이 뭐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네요. 세상에. 어, 배고파지는데? 오, 계속 움직여. 오. 야. 진짜 잘 드시는구나. 야. 세상에, 설거지가 필요 없네.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와. 남성 기준, 성인 기준으로 2인분 정도? 네, 한 끼에 그렇게 야. 먹고 있어요. 치킨 1인 1닭 해야죠? 내 배에서 나왔는데도 너무 신기해요.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되나? 너무 걱정이 돼요. 야. 어머. 아, 뭐야. 어떻게 저렇게 날씬하신 거예요? 그렇게 드시고. 어머나, 부럽습니다. 세상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럴 순 없어. 어, 뭐 하시나 보네. 뭘 찍으시려고 카메라를? 합니다. 아, 좀 전에 식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오셨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에헤이.
아니 아까 그렇게 드시고 배달 음식을 또 시키셨어. 아 제가 2년차 먹방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날이어서 오늘 촬영도 같이 하려고요. 맛있는 집밥 한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야 진짜 잘 드신다. 아, 진짜 맛있게 드신다. 되게 맛있게 드시네. 저의 그 먹는 모습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대리만족한다, 힐링된다, 복스럽게 잘 먹는다 이런 댓글 달릴 때가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올려볼게요. 갑니다. 우와. 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야. 원래 자 보자 얼마나 또 맛있게 드시는지. 와 오, 당면 가야죠? 빠질 수 없죠. 어이구야 여기에 곁들여서 먹을 오늘의 티파나 그리고 청양고추에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응? 이 조합이 끝내줘야. 야 오. 오 너무 좋은 팀인데요. 저거 좀 괜찮다. 네 무조건 무조건. 멕시코 갑니다, 멕시코. 아유, 저거 바로 또 해먹어봐야겠네, 또. 요거를 또띠아에 싸먹으려고요. 세상에 아주 자,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시네. 이리 와. 아우, 정말. 치즈 얹어주고. 치즈 올리고. 요거 싸서. 쌈을 싸서. 또띠아로 야. 싸서. 아하. 야하. 아우, 배고파. 야. 야. 오늘 이렇게 맛있게 항상 잘 먹었고요. 다음에는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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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세상에. 벌써 먹방 다 끝났어? 어,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소화시키자. 세상에. 아,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매트를 깔았어요. 손끝을 세운 상태에서 명치 쪽을 가볍게 호흡을 내쉬면서 꾹 눌러 후, 후 깊게 누르고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명치 쪽을 꾹 눌러 후. 소화가 잘 되는 지압법이거든요.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소화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아, 위를 마사지 해주는 거구나. 어, 엄마, 나 지금 신어서 어, 먹고 정말 바로 소화시키시네요. 신기하다. 무슨 걱정을 해야 되죠? 제가 평소에 황금통을 아주 잘 보는 편이라서 딱히 소화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고기네, 진짜. 와, 시계를 왜 붙여주는 거죠? 시원하다. 아, 시원해. 세상에.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아? 더 드신다고요? 아우, 정말. 세상 불공평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박스로 드시네. 마무리해야죠. 끝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아, 이제 다 먹었다. 고기 먹고 냉면 안 먹으면 안 되고 고기 먹고 냉면 안 먹으면 볶음밥이라도 먹어야 마무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항상 끝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먹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잘 드시면 피부 좋으신 거 봐.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잘 먹고 소화력에 전혀 문제 없이 100세 이상이 되더라도 건강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야, 부럽다 진짜. 조그만 몸에 그 많은 음식이 그러게요.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궁금한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아 씨 어디 계십니까?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김선화입니다. 야. 아, 오늘은 모친께서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많이 먹는 딸 덕분에 고민인 김선화 엄마 권순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그 궁금한 게 가장 많이 드셨을 때 몇 개까지 드셔보셨습니까?
최대 7끼 먹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햄버거 먹고 간식으로 빵과 라면을 먹어주고요. 네. 살짝 배가 출출해지면 탕수육과 짜장 짬뽕을 같이 시켜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디저트는 케이크 종류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 정도 소화력은 10대 때면 이해를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드셨던 건가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대식가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저도 많이 먹고 있는 편이에요. 아니, 이렇게 먹고도 몸무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파헤쳐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그 일상 속에서 장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거 어떤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5-6개 정도 먹는 날에 특히 지압 마사지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하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장 마사지는 잘 하고 계신데요. 정확하게 어디를 마사지하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대장은 우리 몸 여기 배꼽 위쪽 가로로 길게 자리에 있는데요. 네. 허리를 쫙 펴시고 명치와 배꼽의 중간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여기가 바로 대장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 쾌변 버튼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를 누르고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후 숨을 내쉬며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방법이 간단하죠? 네, 이렇게 10회 정도 반복해서 지압을 해주면 대장의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활발해져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 마사지 말고도 김선아 씨만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식가인 아버지와 함께 챙겨 먹는 게 있는데요. 바로 카뮤트 효소입니다.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방법을 찾다가 카뮤트 효소를 먹기 시작했는데 속도 편하고 좋아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왔는데 다들 한번 드셔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카뮤트 효소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뭔지 알고 싶어요. 다들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카뮤트는 6000년 전쯤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가 되었던 고대 곡물로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수많은 보물과 함께 발견된 씨앗의 한 종류로 왕의 무덤에서 발견되어 왕의 곡물이라는 애칭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아하.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한 효능들도 입증되어 미국 타임지 선정, 건강한 식품 50가지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뽑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고대 작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고대 곡물인 카뮤트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대 곡물로는 로마 군대가 주식으로 먹었던 영양가가 풍부한 파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뮤트가 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먹는 곡물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변종되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하며 영양소도 풍부하고 정제 탄수화물인 현대 곡물보다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고대 곡물로 효소를 만들었을 때 더 풍부한 영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고대 곡물인 카무트를 발효시킨 것이 카무트 효소인가요? 한국인에게 익숙한 국내산 생균 3종을 넣어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그대로 발효시킨 것이 바로 카무트 효소입니다. 카무트 효소 속에 들어가는 국내산 생균이 뭔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김치에서 분리한 김치유산균입니다. 이 김치유산균이 소화효소 활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김치유산균 말고 또 뭐가 들어가나요? 두 번째는 바로 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인데요. 카뮤트 효소 속 황국균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서 소화력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효소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발효 음식 청국장 속 바실러스균인데요. 이 바실러스균은 열에 강해 장까지 이동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꼭 필요한 건가요? 효소란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성 단백질로 우리 몸의 목수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목수가 하는 일이 뭘까요?
집을 짓죠.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고 시멘트도 바르고 타일도 깔고 배관이나 난방 설치 등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효소 역시 우리 몸의 뼈와 피부를 만들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우리 몸이라는 집을 손수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카무트 효소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 즉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김은정 씨는 다양한 그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카무트 효소를 알고 계셨습니까? 아, 사실 저도 최근에 카무트 효소를 알게 돼서 먹고 있거든요. 주변에 아는 지인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은정 씨의 변화된 일상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 열심히 하셨습니다. 간식이나 샐러드만 먹는 것보다 삼시세끼 조금씩 다양하게 잘 먹는 게 다이어트에 더 좋다고 해서 맞아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식사 후 운동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참 표정이 밝으세요. 적당히 네. 5천 분만 걷고 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2주 후 과연 이야 자, 아우 2주간 정말 열심히 하신 저 흔적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과연. 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역시. 와. 카무트 효소 섭취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식단 변화로 몸무게도 85kg에서 80kg으로 5kg 감량에 성공하셨고 가장 큰 변화는 피 검사 결과 나온 중성지방 수치였는데요. 203에서 98로 105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역시 61에서 55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던 살이 빠지고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10kg까지 감량하는 게 제 목표예요. 김은정 씨 많은 변화들 중에서 특히 몸무게가 5kg 빠졌는데 이 카무트 효소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카무트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했고요. 또 8주간 실험 동물에게 한쪽은 고지방 식단과 일반 식빵을 또 다른 쪽은 고지방 식단과 카무트 식빵을 섭취시켰더니 고지방 식단과 일반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증가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카무트 효소를 드시고 달라진 게 더 있으세요? 예전에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며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카무트 효소 속에는 알파아밀라아제라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물이 담긴 비커를 우리 몸, 그리고 빵을 탄수화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한쪽 비커에만 카무트 효소를 넣고 가루가 녹을 때까지 기다린 이후 잘 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눈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카무트 효소를 넣은 빵은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물흐물해졌는데요. 터져버리네. 네, 빵이 분해된 게 눈에 보이시죠? 녹아버리네. 그러나 물만 넣은 빵은 약간 분해는 됐지만 형태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탄수화물 분해에 특화되어 있는 알파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분해가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역가 수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역가수치란 효소의 활성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효소가 얼마나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카무트 효소 속 알파아밀라아제가 바로 이 역가수치를 높여 소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카무트 효소 속에 풍부한 알파아밀라제가 포만감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알파아밀라제라는 효소는 입 속에 탄수화물을 더 작게 분해시켜 몸 곳곳으로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데요. 때문에 포만감을 높이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평소 알고 있던 장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모아서 장 건강에 대한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갈게요. 준비되셨죠? 네. 배에서 나는 꾸르륵 소리는 장 질환의 신호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지금 뭐 네. 거의 5반 X반이에요.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여기서 그냥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장이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예, 소화가 됐기 때문에 속이 비어서 소리 나죠. 그럴 수 있어요. 정답은 바로 오입니다. 저도 이게 가끔 나는데. 배, 즉 장에서 나는 소리를 장음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먹은 뒤 나오는 장음은 정상적인 증상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장결핵 그리고 궤양성 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나 복통이 2주 이상 지속이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카무트가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한 영국 영양저널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20명에게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감소하고 대변 역시 잘 보게 됐다고 합니다. 또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에 염증이 있는 쥐에게 카무트 효소를 투여했더니 혈변 및 설사의 빈도가 낮아지고 장내 염증이 완화되었고 소화 기능 역시 개선되어 식이 섭취량 역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관장이 장 해독에 도움이 된다. 다 같이 하나, 어떨까? 둘, 셋, 들어주세요. 관장은 네. 도움이 관장, 안 되나? 관장하는 게 장 해독에 도움이 된다. 제 생각에는 예, 어떤 예. 외부적인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몸 속에 자체적으로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 해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관장이. 네, 예. 정답은 X입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아니, 관장을 하면 장이 이거 싹 비워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만성 변비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관장을 해서 숙변을 제거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숙변과 함께 노폐물이 함께 배출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속 대장의 길이는 1.5m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장에 20-30% 정도밖에 관장약이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장 속 모든 노폐물이 전부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관장에 의존하면은 장 기능이 점점 더 약하게 될 수 있고 또 장 세척으로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까지 함께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효소 등을 섭취해서 스스로 소화, 배변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가볼게요. 자, 소화 효소는 우리 몸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 자, 저절로 하나, 만들어진다. 둘, 셋. 네. 자, 들어주세요. 저절로 만들어진다. 오, 아니다. 예. 네, 아니면 X. 거의 대부분이 O를 선택해 주셨는데, 자, 안건태 선생님.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네.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만들어진다면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요? 우리 몸 안에서 소화효소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침샘이나 위샘, 장샘이나 췌장에서 생산 분비되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평생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고 젊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활성도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효소를 식품으로 섭취해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혹시 카무트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카무트 효소는 과다 섭취 시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적정 섭취량인 3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카무트가 해외에서 수입이 되다 보니 관리를 철저히 받은 정식으로 수입한 카무트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 효소인지 역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역가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수록 속쓰림이나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 및 식습관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